마이 갓. 야, 제대로 폈네. 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또 일하고 있네요. 일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떴더라고요. 여행 가고 싶어요. 지금 많이들 풀려가고 있는데 아마 올 여름에는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지. 밥 먹어야 돼. 밥 말아 먹어야 돼. 아직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국물이 땡겨가지고 우육면을 한 사발 먹었어요.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 단골집인 육회비빔밥도 오랜만에 또 먹었습니다. 사장님이 아주 잘해줘요. 보시면은 아이폰 때문에 확대 축소하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요즘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디저트 먹고 이게 또 뭔 국밥인가요? 예, 뭐 찾아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네. 어떤 느낌이었는지.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 온 김에 오랜만에 또 그것이 무슨 도시죠? 그 노티드, 예,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다 품절돼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. 여기 오랜만에 그때 예전에 행사할 때 오고 안 왔는데 여전히 핫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저번에도 올렸듯이 밥 먹으러 가다가 블랙핑크 지수 씨랑 김연아 씨를 또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자세한 건 그쪽 영상 보시면 되고요. 그거 보고 라면 먹으러 왔어요. 뭐 이것도 뭐 가성비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. 지랄 씨. 뭐요 이게? 이게 뭐요? 이 씨. 대가리가 빵꾸 났어. 씨. 큰일 났습니다. 에이. 보니까 원형 탈모가 뒤통수에 생겼는데 몰랐어요. 이거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상담해본 결과 이게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빠진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영 이것이 모발 상태들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통합 케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비싸요. 야, 진짜 징하게 비싸던데. 아이씨, 역시 인간은 건강해야 합니다. 그래서 좀 관리 좀 하려고요. 뭐 저희 집안에 대머리는 없는데 이제 머리가 좀 얇아져요. 이제 아빠 보니까 영 이제 아빠가 점점 형편없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. 아빠는 뭐 아직도 뭐 자기 나이 때 친구들에 비해 자기는 진짜 쌩쌩하다고 하는데 늙어버렸다고 놀리면 아주 화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모발 관리를 받고 나왔어요. 거짓말을 하질 않아. 시원해. 엄청 시원하더라고요. 돈 졸라 썼네. 모발이 좀 힘이 있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. 아무튼 또 뭔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원형 탈모가 일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. 뭐 요즘 크게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면역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그 공격을 해보기로 약속을 한 뭐 이제 가마솥밥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도 맛은 있었어요. 근데 굉장히 가격이 좀 높긴 했는데 제가 새우튀김도 맛있다고 시켰는데 저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저건 안 먹어도 됩니다. 그냥 마요네즈에 제가 소스 마시고. 어디가? 뭐 살라고? 엄마 씨. 에이
에이 새끼 똥 싸버렸네 이 새끼. 이 녀석이 지금 어디다 새끼를 낳았는데 지금 또 도망가 버려가지고 지금 못 잡았어요. 아, 새끼들이랑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. 아, 놀랬다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마시는 걸 먹었는데 얼굴에 뭐가 나왔어요. 아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어. 뭐 여드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입이 엄청 부었더라고요. 또 일하러 나왔어. 또 일하러 나왔어. 그리고 또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. 네. 너무 일을 열심히.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죽이네. 보시면은 또 이게 또 구름이 굉장히 이쁘길래 또 한 장 박아놨습니다. 날씨가 진짜 좋을 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.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폰이 확대 축소 기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, 지금 아주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역시 인간의 기술력이란 대단해요. 계속 발전합니다. 팔았던 애플 주식을 다시 사야겠어요. 그리고 이제 송도로 네, 출장을 왔는데 숙소가 아주 네, 쩔어 있더라고요. 네. 다 이게 좀 분위기가 애매해요. 뭐 이게 불륜도 아니고 온 것이 뭐 뭔가 그 저런 그 일하시는 분들 숙소도 아닌 것이 굉장히 담배 냄새가 쩔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 숙소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이 국밥이 진짜 맛있어. 이거 와 이거 맛있어. 정신 못 차려 이거. 이 매력 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몸이 너무 안 좋길래 이제 반신욕을 하려고 했는데 저거 좀 보세요. 얼마나 여기다 담배를 펴버렸는지 다 쩔어 있어요 천장이. 아 근데 지 이게 기본 베이스적으로 담배 냄새가 났긴 했는데 이제 뜨거운 물 받으니까 더 그 담배 쪘내가 막 나더라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 오픈을 하고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. 아 요즘 힘듭니다. 네. 아 요즘 혼자 다 컨트롤을 하려니까 일이 좀 힘들었어요. 이게 뭐 이거 또 홍대에도 있는 건데 네. 이런 그 아울렛에 오면은 뭐 먹잘 것이 그렇게 뭐 예. 굉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.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. 작년에 조졌던 것들을 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여기 특성상 이제 저런 귀염둥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바빠서 영상을 잘 못 찍었어요. 이것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또 네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또 이렇게 찾아 먹었죠. 네. 이것도 맛있죠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에요. 아유 씨.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. 사람이 없어. 이건 또 다음날 아침이에요. 이건 또 예. 뭔가 그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사람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날은 텐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네. 확실히 아직 그 아침 저녁하고 낮에 온도차가 심해서 아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요즘 아 제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너무 지금 코로나를 많이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은 엄청 아프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진짜. 예. 최근에도 진짜 정말 중환자실까지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이게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좀 우습게 볼 그런 질환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도 뒤에 원형 탈모 생긴 거 봐요. 아, 정말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. 그리고 주말 행사가 끝나고 다시 왔는데요. 이게 뭐가 또 얼굴이 계속 나요. 지금 마스크 트러블인지 아니면 마스크 저 쓴 대로 저기가 탄 건지 얼굴이. 에휴, 굉장히 짜증납니다.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. 그래서 네.
떨어진 컨디션을 또 회복하려고 또 여의도에 있는 또 예, 맛집으로 왔죠. 또 여긴 또 어디냐? 아, 여기는 구로동 같네요. 구로동. 네.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아무래도 또 구로동이다 보니까 여기도 또 비행기가 뜨네요. 예. 아 근데 비행기 확실히 요즘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.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해외 노선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구로동에 온 김에 또 단골집 왔죠. 여기 아 여기 감자탕집은 진짜 맛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네요. 출근할 때 보니까 와 벚꽃이 만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찍어놨습니다. 또 일하러 왔어. 아니씨 또 일하러 왔네요. 또 몬스터 일하러 왔어. 이번에는 대학 축제 행사에 왔는데 아 보시면 아주 젊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게 뭐 축제는 아니고 뭐 약간 뭐 무슨 뭐 봄 행사 같은 거 하는 건데 축제급으로 뭐 이제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.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면 수업도 하고 이런 이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,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젊음을 불태우러 왔어요. 네. 그리고 여기서도 이틀 동안 저도 불태우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와 여기 벚꽃길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. 네, 진짜 이쁘죠. 보니까 진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봉우리가 예, 움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피더라고요. 아마 이번 주 주말이 절정이고 다음 주 중에는 비가 오면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겠죠. 이제 이렇게 만개했을 때 벚꽃이 만개했을 때 비 내리는 건 국룰이죠. 국룰. 예, 그리고 또 이제 그 원형 탈모를 메꾸기 위해서 또 머리 케어를 하러 왔습니다. 너무 비싸요. 아 진짜 돈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아요.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. 한두 개가 돈 쓸 때가 아씨 여기에 돈을 쓰면 저기가 돈이 나갈 때가 있고 아 진짜 씨. 골치 아픕니다.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. 봐봐요. 아 진짜 얼굴 여기 뭐 짜증 났어. 아 저것도 피부과 가야 할 것 같아요. 아 진짜 짜증나네. 그래서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이게 뭐냐 무슨 명란 무슨 뭐였는데 명란 마요 무슨 그 덮밥이었어요. 아무튼 괜찮았어요. 새로운 걸 찾았는데 또 집에 들어오는 길에 봐도 이렇게 저녁에 사람도 많고 이쁘더라고요. 벚꽃이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또 한번 고향집에 내려갔다 올 예정이어서 그쪽 벚꽃도 한번 사진으로 담아볼까 합니다. 아 진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예, 아 이거 빨리 회복하고 그래야겠어요. 뭔가 좀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, 시간이 만만치가 않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좀 활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안녕.